보컬믹스의 모든 걸 알려드리죠. 감성사운드의 새 홈페이지가 오픈되었습니다. 지금 당장 감성사운드를 검색해주세요. 안녕하세요, 미친 감성입니다. 최근에 감사하게도 이 싱어송라이터 회원분들이 많이 늘었고 싱어송라이터 1기 정규 과정이 얼마 전에 출발했지만 아직까지 보컬 여러분들이 이 배움에 있어서 두려워하고 고민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. 이해합니다. 아무래도 작곡가를 꿈꾸는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컴퓨터랑 덜 친할 수 있고 그동안 본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노래 연습을 열심히 했는데 요즘 가수는 미디를 안 하면 안 된다니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?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시죠. 그리고 감성 사운드 비공개 설명회를 들으신 분들은 10달 동안 내가 할 수 있을까? 한다고 될까? 라는 생각에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번에 딱 4주 한 달 싱어송라이터 보컬 믹스반을 만들어봤습니다. 내가 직접 트랙 사운드까지는 못 만들더라도 이 보컬이라면 내가 부른 목소리를 튠하고 박자 정리하고 마치 멜론처럼 들리는 수준의 보컬 믹스는 보컬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. 아니 데모 수준도 아니고 유명 엔지니어들이 하는 수준으로 제가 보컬 믹스를 어떻게 하나요? 하실 수 있겠지만 아니죠. 저희는 박효신의 야생화, 성시경, 김나영, 마마무 등 수많은 앨범 원본 체인을 보유하고 있고 이건 마치 잘 만들어진 걸 더 입맛에 맞게 사용하면 되는 밀키트 같은 거라서 와 이걸 배웠는데 보컬 믹스를 못할 수 있을까? 저희 집 바둑이도 할 것 같은데 1회차 수업에선 박효신의 야생화 원본 프로젝트를 열고 이거 멜론에서 듣던 보컬 톤이잖아요. 여기에 뭐 걸었는지 이렇게 보면 된다니까요. 2회차 수업에선 힙합 R&B 발라드 아이돌 댄스곡 장르별로 보컬 믹스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는 발라드 가수 하고 싶은데 아이돌도 배워야 하나요? 라고 생각하시면 그동안 한참 잘못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. 3회차 수업에선 보컬 박튠 및 음정 튠 빠르게 하는 방법, 4회차 수업에선 프로 중에 프로 김도훈 작곡가님의 보컬 믹스 방법 이거 노래도 좋지만 보컬 믹스 미치지 않았나요? 이 귀한 걸 다 알려드릴 건데 그럼 가격이 비싼가요? 온라인반처럼 33만원? NO! 더 싸게! 설마 99,000원? 안돼! 더 내려! 와 54,600원이라고요? 말도 안 돼! 특강 참여자분들에겐 수업 녹화 영상 제공만 하는 게 아니고 감성사운드 장르별 보컬 체인 프로젝트도 공유한다고 해요. 큐베이스, 로직, 에이블톤 다 됩니다. 이 클래스는 싱어송라이트 뿐만 아니라 평소에 보컬 믹스의 벽에 부딪혔던 분들 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. 특강 신청 마감은 3월 9일 목요일 4시이며 첫 수업 시작은 3월 10일 금요일 7시입니다. 첫 수업 때 뵐게요.